안녕하세요. 돈이 보이는 뉴스 진행의 아나운서 정수지입니다. 반갑습니다. MBN 골드 김주동 매니저입니다. 네, 미증 시가 또 혼조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네. 그래도 잘 버텨주면서 국내 증시도 현재 양대 지수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네. 먼저 리뷰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매니저님이 돈이 보이는 뉴스 속에서 종목들 네. 매일 두 가지씩 소개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정말 다 하루 만에 엄청난 수익률을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어제 소개해주셨던 에코플라스틱 역시 하루 만에 20% 가까운 수익률 보여주면서 네. 당연히 목표가까지 터치를 했는데요. 이렇게 소개해주시는 종목보다 정말 짧은 시간 동안 네. 10%, 20%, 심지어 30% 가까운 수익률 맞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가는 걸까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한 2, 3거래일 정도 연속으로 하루 만에 상승이 나와줘야 뭐 3일 연속이다, 2일 연속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 이제 카운트하기도 힘들 정도로 계속해서 사기만 하면 하루 만에 20%, 많게는 30% 상승이 나와주니까 카운트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상 이제 에코플라스틱 전일 소개해드렸는데요. 전일 안정적인 흐름 보여줬어요. 근데 하루 만에 오늘 20% 가까운 상승 흐름이 또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사실상 현대차가 이제 결국에 2025년도 사실상 이제 현대차의 전기차 전용 공장의 완공 시기를 더욱더 앞당긴다라고 했고 상업용 차량이 지금 현재 비중이 5%대인데 30%까지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달 말이죠. 4월 27일날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핵심 의제 중에 하나가 IRA, 특히 현대차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적용된다고 했을 때 사실상 조지아주 관련해서는 가장 강력하게 움직이는 게 구형 테크와 에코플라스틱이다. 그래서 오늘 강력한 시세가 분출됐고요. 하루 만에 뭐 1차 목표가 돌파하는 거는 뭐 당연했고 1차 목표가를 4,900원 말씀드렸으니까 5,170원까지 상승 흐름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한 18% 정도 수익이 찍혔을 거고 2차 목표가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익절 라인 때 좀 잡아드리면 익절가는 지금 현재 4,735원인데요. 하루 만에 시세가 바로 분출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4,650원 라인대를 익절 라인대로 좀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2차 목표가로 5,350원 라인대 그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어제 소개해주셨던 자동차 부품 관련주인 에코플라스틱 1차 목표가까지 네. 터치를 했습니다. 2차 목표가는 5,35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3월 23일에 소개해주셨던 웰크론한텍 살펴보도록 네. 할 텐데요. 웰크론한텍 현재 40% 넘는 수익률 보여주면서 무려 4차 목표가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오늘도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이 종목은 이제 한 40% 넘는 수익이 나와주네요. 그래서 이것도 뭐 몇 달 전에 추천한 게 아니고요. 지지난주에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23일 날 추천드려서 7거래 만에 한 40% 넘는 수익이 지금 찍혀있는 종목인데 사실상 웰크론 한텍 같은 경우는 수소나 리튬 관련된 설비를 포스코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또 양극재 추출 설비를 포스코에 공급하고 있어서 포스코가 이제 국내 처음으로 리튬을 생산하는데 일조한 회사가 웰크론 한텍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폐배터리 장비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어서 전일 코스모 화학이 시작으로 이제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상승 흐름이 나아지고 있는데 웰크론 한텍도 좀 강력하게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2차전지 웬만한 종목들이 좀 고점을 찍고 약간의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웰크론 한텍 굉장히 안정적인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익절 라인 때 잡아드리고요. 다시 한번 좀 4차 목표가를 설정해드리면 익절가는 6,700원 라인 때를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절가 6,7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4차 목표가로 7,350원을 설정해드리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웰크론 한텍까지 잘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종목 리뷰를 도와드렸는데요. 오늘의 뉴스와 또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돈이 보이는 첫 번째 뉴스 바로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오늘 돈이 보이는 첫 번째 뉴스는요. OLED 관련된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지금 초격차 전략으로 좀 투자를 확대한다라는 뉴스인데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대형 OLED 투자를 좀 지연 발표를 했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출시 시기를 계속해서 지연하고 있고요. 기술의 장벽에 부딪혀서 일본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OLED 사업에 뛰어들긴 했지만 지금 JOLED 같은 경우는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전 세계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된 1위 기업인 삼성 디스플레이가 OLED 시장에서 더욱더 초격차 전략이 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LG 전자의 1조 정도를 수혜를 받은 상태인데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4조에서 5조 가까이 충남 아산에 OLED 관련해서 투자를 확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키워드를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OLED 관련된 모멘텀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고 오히려 지금 반도체에서 약간의 좀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잖아요. SK하이닉스가 지금 3% 넘게 조정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또 삼성전자도 14년 만에 1분기 영업이
적자가 지금 예상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들이 조정 흐름이 나와주면은 그 수급이 OLED 쪽으로 충분히 이동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IT용 OLED 시장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고 애플 또한 마찬가지로 내년에 뭐 맥북뿐만 아니라 아이패드에도 OLED를 채택한다라고 발표했고 모바일 시장도 계속해서 OLED가 확산되고 있고요. 전장에도 지금 많은 부분에 디스플레이가 OLED로 변환되고 있고 특히나 메타버스 기기의 가장 핵심은 마이크로 OLED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OLED 시장은 앞으로 고성장할 수밖에 없다. 특히 중대형 OLED 라인을 확대를 하는데 특히 LG 같은 경우는 대형 OLED, 중대형 OLED의 어떤 투자는 지연하겠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랬을 때 삼성 디스플레이의 중대형 OLED 시장이 더욱더 공고해지고 점유율이 더욱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어떤 초격차 관련해서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OLED 관련 종목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여전히 이 IT용 OLED 시장은 블루 오션으로 좀 평가되고 있고 거기에 가장 선도 기업이 삼성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관심 있게 보자는 의미에서 첫 번째 뉴스로 짚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OLED 시장이 점점 더 커지면서 관련주들 역시 상승 랠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뉴스 속에서는 어떤 종목 선택해 볼까요? 네, OLED 관련해서 가장 첫 번째로 좀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바로 선익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선익 시스템 하면 디스플레이도 OLED 관련주로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봄바람을 타고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타고 있는데요. 현재도 5%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36,300원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선익 시스템 지금은 어떤 포인트들 집중해볼까요? 네,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관련 종목인 그 신도기현, 하루 만에 24% 수익 났었잖아요. 신도기현의 후속주로 좀 선익 시스템을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증착 장비를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뭐 삼성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LG 디스플레이나 또 글로벌 이제 디스플레이 패널사에 지금 이제 선익 시스템의 증착 장비가 이제 공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이 증착 장비가 AR 또 VR 기기 생산의 가장 핵심으로 지금 부각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도 퀄컴과 구글과 손잡고 지금 XR 기기를 출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고 애플 또한 올해 상반기 안에 MR 헤드셋 또 XR 헤드셋을 출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모바일 시장 글로벌 1등, 2등을 다투고 있는 애플과 또 삼성 간의 사실 원년이 메타버스 기기의 기술 경쟁이 시작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LG 같은 경우도 대형 OLED 투자는 지연하지만 마이크로 OLED 관련된 투자는 확대한다고 밝혔고요. 또 삼성 또한 마찬가지로 중대형뿐만 아니라 마이크로 OLED 시장에 4조에서 5조 가까이 투자를 확대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번 주 중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대규모 OLED 투자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랬을 때 OLED 관련해서 모멘텀이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OLED 디스플레이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9% 정도의 OLED 비중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34%로 OLED 비중이 계속해서 점유율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선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의 가장 핵심 장비라고 할 수 있는 증착 장비를 또 삼성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LG 디스플레이, 글로벌 디스플레이 패널사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메타버스 기기의 기술 경쟁이 시작될 수 있는 올해의 가장 핵심 종목으로 부각될 수 있다고 판단돼서요. 선이 시스템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이렇게 OLED 디스플레이 비중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 또 네. XR과 VR, AR 시장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선익 시스템은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선익 시스템은 제가 사실 올해 초부터 꾸준하게 메타버스 기기의 핵심 종목으로 소개해드렸던 종목이에요. XR 기기의 핵심 키워드는 마이크로 OLED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걸 삼성 디스플레이와 증착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선익 시스템이 가장 핵심 수혜주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번에 제가 신도기현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잖아요. 신도기현의 후속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값 부근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 라인대를 32,500원 라인대를 가져왔어요. 33,0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40,000원 라인대, 직전 고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돌파 시에 44,0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선익 시스템 소개해 주셨고요. 1차 목표가는 40,000원, 2차 목표가는 44,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돈이 보이는 두 번째 뉴스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돈이 보이는 두 번째 뉴스는요.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된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정부에서 혁신 의료기기 규제를 완화를 확대하고요. 민간 또 정부 차원의 R&D 투자를 10조 원까지
확대하겠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루닌실이라든지 일부 의료기기 관련 종목들이 먼저 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정부의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된 규제를 계속해서 완화한다고 했을 때 의료기기 관련된 어떤 생산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수출도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키워드는요. 혁신 의료기기 R&D 투자를 10조 원 정도 투자하고요. 정부에서 의료기기 글로벌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일조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국산 의료기기 관련해서 활성화 종합 계획 대책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좀 그동안 어떤 이제 생산과 또 수출을 하는 데 있어 많이 그 발목을 잡았던 규제들을 완화하고 본격적으로 정부에서 밀어준다고 했을 때 바이오 헬스케어 특히 의료기기 시장은 더욱더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된 섹터 자체가 코로나 이후에 너무 오랜 기간 쉬어간 부분도 있었고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충분히 끝마친 상태에서 반발 매수가 최근에 유입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정부에서 강력하게 밀어주고 또 정부 차원의 바이오 헬스케어 육성 선언까지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의료기기 관련 종목들 충분히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요. 트렌드 선전 전략으로 두 번째 뉴스로 가져왔습니다. 네, 이렇게 정부에서 의료기기 R&D 관련 대규모 투자를 예고를 했습니다. 네. 이 뉴스 속에서는 어떤 종목 선택해볼까요?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의료기기 안에서 피부 미용 의료기기인 루트로닉이라는 종목을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루트로닉은 피부 미용 특히 레이저 기기 관련해서 대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루트로닉은 또 2000년대 초반 국내 최초로 의료용 레이저 기기의 해외 판매와 FDA 승인을 받기도 했는데요. 루트로닉 수출까지 엄청난 상승률 네.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포인트들 짚어볼까요? 일단 뭐 제가 예전에도 항상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피부 미용 의료 기기 관련해서는 3대 키워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체 브랜드여야 하고 또 해외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아야 되고 소모품 매출 비중이 높아야 됩니다. 그 조건을 충족한 기업들이 많지가 않은데 그중에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 바로 루트로닉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꾸준한 매출 성장이 이어지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 1위 의료용 레이저 기기 업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성형외과뿐만 아니라 피부과의 레이저 기기의 수요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다 마스크를 다 벗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화장품 수요도 증가하겠지만 이 피부과의 가능 수요도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수출 비중 자체도 굉장히 높은 기업이다 보니까 이 우리나라 국내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해외 매출 비중이 거의 87%가 넘습니다. 그래서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이면 높은 기업일수록 매출 성장이 더욱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그중에서도 미국, 또 유럽, 또 일본 같은 선진국 매출 비중이 7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제품 다각화와 또 그리고 소모품 매출 비중까지 계속 증가하면서 꾸준한 매출 성장이 이어지는 기업이고요. 올해도 한 30%의 외형 성장이 기대가 되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이제 배당 성향도 18%로 2년 연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공장도 지금 증축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올해 또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고 또 브랜드 인지도가 계속해서 좀 확대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올해 이제 매출액 만 3,473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736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중급발 리오프닝 관련해서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먼저 상징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지만 피부 미용 의료기기 시장은 계속해서 매출 성장이 이어지고 있고 그 안에서 가장 선도 기업이 루트로닉이다라고 판단돼서요. 두 번째 종목은 루트로닉을 가져왔습니다. 네, 루트로닉은 미국 시장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기도 네. 했습니다. 이제는 중국 시장 진출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루트로닉은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일단 뭐 루트로닉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래도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 종목 들 중에서는 그래도 안정적인 주가 추이가 이어졌던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종목들은 고점 대비 낙폭이 거의 40에서 50% 이상 조정 흐름이 나와줬는데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이 나와줬다는 것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매출 성장이 이어졌던 기업이고 앞으로 이제 폭발적인 매출 성장이 나와준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직전 고점 라인 때도 돌파하고 장기적인 우상향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가 부근에서요.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손절 라인대 같은 경우는 23,500원 라인대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24,000원 초반이나 23,000원 후반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요. 1차 목표가는 28,500원 라인대 직전 고점을 말씀드렸고 2차 목표가는 31,000원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루트로닉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1차 목표가는 28,500원, 2차 목표가는 31,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에도 매니저님이 공개 방송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몇 시와 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네, 하루에도 어떤 사이클, 시장 사이클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추격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는 하루 만에 단기간에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트렌드 선전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일정과 이번 주를 강력하게 상승을 이끌 수 있는 주도 섹터에 대해서 트렌드 선전 전략 오늘 밤 9시 30분에 엠베이굴드 사이트와 유튜브를 통해서 김준호 매니저라고 검색하시면 이번 주 시장 전략과 또 4월을 이끌 수 있는 대표 수혜 종목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공개 방송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MBN골드 김준호 매니저님과 함께 돈이 보이는 뉴스 알아봤습니다.